저는 청년이지만 사실 청소년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청소년이 현재 지금 유권자는 아닌데, 근데 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고요. 저는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만드는 모니랩의 CTO 정문창이라고 합니다. 그 오늘 주제인 그 가상 자산이 앞으로 누가 가장 많이 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현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후보님의 주요 공약이었던 국민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의 삶을 위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하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사실 기존 금융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자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규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인 지금 NFT 말씀도 하셨는데 그 NFT를 시작으로 다양한 미래 자산을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 규제 개선이나 새로운 금융정책이 추가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사실 묻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. 뭐 저한테 물어봐도 답은 잘 안 나올 거고요. 그건 여러분들께서 설계해야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규제에 관한 우리의 이제 기본적 사고인데 규제는 정부가 하는 것이다. 이제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. 안 되는 건 빨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제에 관한 전체적 방향을 설정한 것도 이렇게 복잡하고 뭐 들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. 저도 고등교육 받은 사람인데 이거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. 근데 일반적인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? 그걸 공무원들이 비전문가가 다 알아가지고 그걸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다 설계해서 그 안에서만 해라 하는 게 가능하겠냐.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현장에서 수요자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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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맞는 거죠. 네. 근데 그 부분들도 사실은 저는 개별 기업들을 지금 나누어 있는데 협회나 이런 것도 좀 신속하게 좀 만들고 그 안에서 공통의 논의도 하고 그래서 정부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우리 정문창 CTO께서도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